인장머리 없는 주인. 어느 곳에서 한 농부가 가축들을 기르며 살았습니다. 가축들은 농부가 자식처럼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농부도 아주 사랑하면서 길렀습니다. 어느 날 폭풍과 치고 비가 내렸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. 역시 농부는 폭풍과 원추위 되었지만 생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. 고민하는 농부의 할 수밖에 생각했죠. 안 되겠다. 닭을 잡아먹어야겠다. 농부는 생각 끝에 닭한 마리를 죽여서 먹었습니다. 닭날 죄송 비가 내리고 농부는 걱정했어요. 이제 안 되겠다. 저 양이라도 잡아먹어야지. 농부는 양을 잡아먹기로 했습니다. 다음 날도 역시 여전히 비가 내려서 농부는 돼지를 잡아먹기로 했습니다. 일주일 후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. 역시 먹을 게 없게 되자 농부는 말과 소를 잡아 죽였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 고기가 엄청났습니다. 글쎄,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개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? 얘들아, 인장머리가 눈곱만큼도 없는 정신나간 주인이다. 너게 말이야. 너 전개 문제에도 다른 놈들이 다 잡혀먹으면 우리까지 잡혀먹겠어. 맞아, 우리 도주하는 게 낫겠어. 그래, 이들어가는 우리까지 잡혀먹겠다. 빨리 도망가자. 개들은 집을 떠나 가출하였습니다. 그걸 본 농부가 소리쳤습니다. 멍멍이들아, 돌아오렴. 너희는 안 죽일 거야. 나 혼자서 외롭단 말이야. 그럼에도 개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도 자기 가족을 학대한 누구를 신뢰해선 절대 안 되겠죠?